갯벌채밥. 갯벌채요. 해당할 입밥 만들기. 그 외에도 좀 많이. 오늘 이제 프로그램으로 혹시 무엇을 배우셨나요?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 배울 수 있었고 동물들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었나요? 돋보기로 수을 관찰한 여러 가지 뭐 루페나 그런 기구들로 메뚜기 그리고 거미 다양한 식물들 관찰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주어진 과제물을 공부하는 시기에 젖혀있던 학생들이 관찰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흥미롭게 하는 프로그램 같아서 가족끼리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. 플랑크톤 관찰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식물상, 동물상 플랑크톤 직접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하고 또 자세히 직접 알려주시니까 매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부모님과 함께하니까 어땠어요? 가족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도 같고 재밌었어요. 별로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주말 같은 때 뭐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PC 앞에 앉아있기 쉽상인데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또 저도 모르는 것을 같이 배우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다음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와서 체험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매일매일 정말 흥미롭고 또 너무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주셔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돼서 아이가 중학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. 우리 가족 힘내자! 힘내자.